안녕하세요, 두바이 다이입니다. 며칠 전에 이 아이 미니 염자 커팅해 놓은 거 아시죠? 얘 오늘 합식을 하려고 해요. 이제 끝에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마사 깔고요. 그래서 구워야 되겠다. 컨디션 켜가지고. 뿌리 내리는 아이라서 제가 상표를 좀 비율을 조금 높일 거예요. 합식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뿌리가 길어지면은 뿌하고 뿌하고 했는데 염자는 한 2년에 한 번씩만 분갈이하면 될것 같아요. 좀 깊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만 해줘도 되거든요. 너무 자주 안 해줘도 되거든요, 얘네들은. 네, 그리고 물 붓기 좋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위에 여분을 남겨놓고요. 이렇게 여분을 이만큼 해놓고, 어차피 얘는 이제 꼽아주는 분갈이라서 미리, 가는 마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면은 물줄때 타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깔아주고 나서 꽂아줄 겁니다, 애들을. 얘네들은 또 의외로 잎꽂이가 잘 돼요, 얘네들이. 밑에, 맨 밑에는 너무 꽉 차있으니까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파리를 좀 따줄게요. 이거 잎꽂이 안될것 같으죠? 잎꽂이 잘 됩니다. 이렇게 따서 그냥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를 똑똑 따주면 돼요. 이렇게 똑똑. 도리도리 안 해도. 도리도리 하면은 또 줄기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손톱을 이렇게 꼭 잡아가지고 딱 따면 생장점이 살아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꽂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꽂아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키가 크면서 예뻐질 거거든요. 그냥 미리 따놨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따라왔네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돌려주면 따지거든요.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물은 며칠 있다 줄 거예요. 이 자체에서 물이 나오니까 대해서 아직까지는 똑똑 따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손톱을 바짝 대고 이렇게 똑똑 끊어주는 게 좋거든요.
예절이야게. 저는 입고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뚝뚝 자를게요. 입고지 해도 잘 되긴 한데, 저는 안할 거예요, 얘는. 던져 넘어 가기가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할수 없고, 그죠? 이렇게. 끝에는 심어야 되니까, 목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따주고 심으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의외로 겨울에가 뿌리도 잘 내려요. 내년 봄에는 이제 포상해지면서 모주는 이제 얘네들 잘라는 자리에는 하나는 잘라내지만 걔네들한테는 3개, 4개가 얼굴이 깔끔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예쁘답니다. 미니 염자는 꽃이 안 피어요. 꽃 피는 염자가 따로 있답니다. 근데 꽃 피는 염자는 꽃 피기 전까지는 미워요. 안 예뻐요, 별로. 근데 이 미니 염자는 색깔이 이쁘게 곱게 들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예쁘답니다. 얘는 이파리를 뽐을 내고 자기 몸을 살리고, 꽃피는 염자는 꽃피기 전에는 별로 안 예뻐도 꽃피고 나면 예쁘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오줌 듣고 내려가서 지금 저렇게 엄마 안 내려온다고 칭얼대고 있답니다. 입구에서. 또 저는 이걸 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날 데리러 왔어요. 애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까꿍 왔어. 구두야, 콩이야, 엄마 데리러 왔어요. 좀만 기다려. 엄마 영상 찍고 그리고 같이 내려가요. 우리 아가들 착하지?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내려가 버리네. 잊어가지고 맑게 날아들어가지고. 좀만 기다려. 현관에 가서 기다리려고 내려가서 여기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시면 될걸 갖다가. 쟤네들 또 따뜻한 걸 엄청 밝혀요. 여름에 더운 저기 시원한 거 밝히고 에어컨 앞에 있고, 여름에 겨울에는 아주 찜질을 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엄청 웃기는 애들이야.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고. 쟤네들이 무슨 사람인가? 완전히 우리 집에 쟤네 두 마리가 엄마 딸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상전이에요, 상전. 웃기는 자식들. 야,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아가들아, 잘좀 커다오. 자, 됐습니다. 보세요. 풍성해졌죠? 우리 염자. 미니 염자, 며칠 전에 커팅했잖아요, 적심.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 얘 자라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환필이 같은 거 미리 사다놓고 예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은 또 우리 또 주말 또 재밌게
보람되게 멋지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요즘 조회수가 안 눌러요. 왜냐면 제가 구독이 정지가 됐나봐요. 구독이 구독량은 많고 들어오는 구독은 없고 제가 막 구독 올려드리면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게 불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막 지우고 있거든요. 누가 지워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구독해주신 분 하나도 안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독이 안 돼요. 설정이 다 빼야지 제가 구독해준 분들 빼야지만이 이제 그게 풀리거든요. 구독을 해주신다면은 굳이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안 해주신 분들 때문에 또 다른 분이 희생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저 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독을 풀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